승차감은 어때? 일단 이 차의 승차감은 처음에 탔을 때 저는 많이 놀랐어요. 너무 그냥 쭉 나가가지고 차가 전기차를 처음 시승해보는데 일단 좀 무서워요. 초보자인 저에게는. 차가 너무 큰 것 같아. 차가 너무 크고 이런 골목은 조심해서 돌아야 되는데 네. 초보자가 몰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는 것 같아. 맞아. 이렇게 골목 조심하고. 이걸 타보니까 되게 좋은데 사실 저는 지금 오토홀드 기능을 켜놨거든요. 중간에 막 브레이크 이런 것도 제대로 못 잡고 이럴 것 같아서 확실히 그 기능을 켜서 쓰니까 조금 더 안정감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곳이 의왕 롯데 프리미엄 하임빌라스로 가고 있는데 여기 그 현대 안양 라운지에서 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제가 주행을 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태인데 차량의 크기가 커서 그런지 조금 저처럼 차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좀 무게감이 나가서 저 지금 살짝 식은땀이 나요, 지금 식은땀이 굉장히 나고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서. 저 잘 나오나요, 혹시? 네,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차가 확실히 이게 안정적이고 맞아요. 승차감 되게 좋은 것 같아. 기능들이 편리한 기능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쓸 줄을 공부를 많이 해야 돼서 제가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따로 찾아볼게요. 내려서 일단 자세히 좀 내부도 보고 하긴 할 건데 일단은 주행에 먼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전. 일단 내비도 되게 커. 맞아, AV형 화면이 커가지고 이게 확실히 소리가 안 나서 소음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 맞아. SUV 치고 소음이. 소음이 진짜 없어. 와, 근데 진짜 식은땀 난다. 나겠다. 이모도 겁나서 혼나겠다. 이 차가 얼마짜리 차인지 알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타기에 부담스럽고. 근데 진짜 차이점은 다르긴 달라요. 안정감이 달라요. 운전할 때도 운전할 맛도 나고. 왜? 아, 너무 커서. 차키 50km 과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좀 신호를 기다렸다 가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차체가 너무 크니까 이게 차 선을 잘 맞춰야 될 것 같아. 신호 좀 기다려야 되는 거지. 지금 직선이니까. 직진 좌회전. 직진 후 좌회전이니까 직진 먼저 끝난 다음에 해야 돼요? 아니지, 직진 끝나면 좌회전 신호가 바뀌는 거지. 근데 진짜 저처럼 차 높은 거 안 해보신 분들은 이거 시승은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너무 진짜. 승용차보다 편하지 않아요? 아니요. 저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금 운전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게 고가의 차라서 이게 긴장이 돼서 그러는 거야. 그쵸. 그리고 일단 운전 경력이 짧으니까. 그렇죠. 그러신 분들은 진짜 이 차 말고 뭐 소렌토나 이런 SUV를 먼저 해보시고 기본적으로 해본 다음에 타는 걸 추천드릴게요. 특히 그리고 전기차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밟으면 그냥 나가니까. 그치. 그렇지. 전기차라서 좀 나가는 거 그런 거를 설명해 줘야지. 제가 아까 처음에 타고 진짜 당황했던 게 그냥 밟는 대로 나가니까 진짜 좀 깜짝 놀래가지고. 조심. 조심.
탈까? 오른쪽 차 없으니까 오른쪽. 네, 강남선 타겠습니다.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쭉 직진이죠.